여자 본인은 권명 무진 김이 신동철과 사실과 임진 갑진 갑진 갑진의 무오정사 역행이네. 무오정사 경진 태산이네. 경진 을묘걸 을묘 어 갑인 개축 이 10대 분 인자 10대 분에 33세 무지쌤 30세로 자살이네. 네. 이 사람이 뭐 무슨 케미칼을 다니고 있다는데 하여튼 뭐 질문이 지금 이 식신격에 갑기압으로 정관을 합하고 지금 평관을 남긴 것을 볼 거냐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식신의 평관을 난 항상 가까운가에 가까운 것과의 인간관계를 봐야 돼요. 네. 항상 우리가 주된 게 뭐냐를 볼 때 항상 가까운가의 인간관계를 인과관계를 볼 때 이 사주는 갑기합으로 묶고 평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합관 유살로 보면 돼요. 네. 합관 유살. 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보통 선생님, 뭐, 자기가 원래 원하는 그 직장을 따고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지금 대체된 다른 데로 가니까. 아니, 뭐, 그, 원래 원하던 데를 못 가고 다른 데를 갔어도 거기도 꽤 괜찮은 직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뭐, 우울하다 그러고, 올해 더 특히 뭐,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금이나 수 쪽이 강하거나 막 이럴 때, 그 화가 미약하고 막 그래서 조가 깨질 때 우울증을 뭐, 보통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사주는, 왜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사주는 일간 임수가 통근체가 뭐예요? 전부 묘지에 통근했어. 죽었어. 자, 첫째. 두 번째는 화계설. 예? 신자진생은 진토가 화계예요? 세 개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화계. 네? 천상의 고독한 별이며,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어? 생각도 4차원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응? 그리고, 개강이 옆에서. 또, 임진 개강도 있는데, 개강은 뭐, 나중 문제더라도, 어?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로 화계가 강하면 우울해요, 그냥. 화계가 지나치면 우울하다. 뭐, 어떤 책에 보면 화계가 3개 이상이면 아주 좋다고 나와 있는데, 개뿔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이 사람 엄청 좋아야 되는데, 뭐 지금 힘들걸? 네. 응? 뭐, 직장도 그냥 뭐 죽지 못해 나가는 것처럼. 우울증 와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 33살이 아주 창창하게 얼마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하호호 웃고 말이야. 어? 어? 정말 재미나게 지내야 될 그 나이잖아요. 저 나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이게 20대 때 정사대운의 그 재생살이 됐어도,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은 못 갔어도, 대체되는 직장을 갔는데, 거기도 뭐, 나름 괜찮은 걸로 보면은. 그렇지. 그, 정관을 뭐 합관유살이라서 재생살 돼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왜냐면 하나만 남기면 되거든. 보통의 재생살로 나쁜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판단해. 그럼. 그러니까, 예, 간사 혼잡에 있어가지고, 중살도 간사 혼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그럼 평가 하나 남아서 나쁜 놈을 남기기 때문에, 이게 재생살 되면, 재성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하나 남은 건 그냥 정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관이라고. 네. 평가를 남기든 정관을 남기든, 둘 중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주는, 예, 정관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정관격이네? 그치, 격이 정관격이에요. 격은 정관격으로 봐야 돼요? 네. 식신격으로 봐야 돼요? 정관으로 봐야죠. 격은 정관격이네. 기토. 정관격. 그래서 저도 이게, 아, 식신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진토, 지지 네 군데 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미월이라는 게 사실은, 예. 네. 공기인데. 공기긴 한데,
저도 고민이 되긴 돼요. 원래는 우리가 정관격일 때는 정관을 남겨야지 편관을 남기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감목이 무토를 극하고 기토를 남겼다고 볼 수도 있어. 뭔데요? 멀어도, 왜냐면 그걸 먼저, 뭐, 거기 먼저의 개념으로 보면. 가까운 면에서 보면 이게 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 사주. 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사주. 예, 고민스럽긴 해. 그러면 뭐, 완전히 파격으로 보기도 참 그렇고. 항상, 이게, 이런 면에서 내가 좀, 아직, 고민이 많을 테고,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어쨌든, 그, 정사 배울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뻔듯한 직장에 가긴 했지만, 본인 만족도는 엄청 낮고, 뭐, 그렇게 좋지 않는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뭐였어, 이게, 사회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지만, 본인은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이 사람은 항상 우울해, 그냥. 항상 우울해. 이 사람도 역학 공부할 사람이네. 그렇지. 이 사람도 자꾸 공부를 해야 이제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난다. 그녀도 있고. 종교는 다 똑같아. 그렇지. 남자든 여자든. 이 종교에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108배 하루에 뭐 1000배 하고 하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안 그렇거든. 우리 열심히 기도만 해서 잘 풀릴 바에야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더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해결이 돼. 이 공부를 하면은 아 진짜 내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가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제 사실 뭐 삶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뭐 낮고 뭐 하니까 이 정관격이면서 뭐 묶이고 이런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갑목으로 격을 잡는 게 옳으냐 기토로 잡는 게 옳으냐는 고민이 좀 돼. 많이 되는 그다음에 이 을목대는 확실하게 을목이 같아요. 을목대는 네. 2월에는 2월에 을목 나타나면 무조건 을목을 격 잡아야 되거든. 삼관격으로 바뀌죠. 예. 그럼 이 사람은 그 지금 어차피 그 병진되어 올 때도 사실은 병화 진이라는 또 하나의 화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괜찮은 직장을 네. 괜찮은 직장 다니더라도 자기 내면 생활은 그냥 항상 우울하다니까. 선생님 근데 2월에 을목으로 왜 잡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자극이라고 그래요. 미토는요. 네. 순식간에 목으로 변해요. 미토가요? 왜? 해묘미 목을 형성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토가 토에서 목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극한다 그래요. 아. 목부터 한다 해서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미월에는 항상 네, 미월에 을목이 나타나면 네. 을목으로 격을 잡아요.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을목만 격을 나타나는지 갑목도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나도 고민스러워. 이게 왜냐면 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이런 우리 역학서적을 뒤져봐도 이때는 이래라 이게 뭐 결이 없으면 전부 내가 내 혼자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나도 미치겠어. 고민 많이 되지. 고민 많이 돼요. 후손들이 판단해줘야지. 선생님 교재에 왜냐면 나와 있어요. 미월이 지장간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진술충명을 무조건 봉기장을 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봉기로 안 잡고 다른 격을 잡았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안 잡지 말아라. 이런 사주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긴 되는 사주긴 한데. 그러네. 식신격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식신격으로 잡아도 될 수 있는 사주예요. 저는. 그렇죠. 식신격으로 잡아도. 근데 본인은 즐겁지 않아. 세상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잘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근데 대화가 잘 안 되거든, 저는. 그런 사람들은. 화계가 강한 사람들은 뭐,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 회로, 내 회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다니까. 그, 좀, 인생을, 화려함을 덮어버렸으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데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런 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들었어요. 네. 끝이에요? 네.